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스터피스 무비 11번 마스터피스 라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되게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품만 나오면 트랜스포머 무비의 1편 오토본 멤버가 완성이 되는 그런 마지막 제품인데 이번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상하게 마스터피스 무비 제품들이 오토봇 친구들은 뭐 QC 관리도 잘 안 되고 아니면 뭐 단차가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제 기준에는 잘 나왔어요. 이제 오토봇 친구들은 뭐 아이언하이드에서 정말 많이 실망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재즈, QC 관리가 진짜 너무 안 됐었죠. 그래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마스터피스 무비 11번 라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클 모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논 같은 거 총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총이 조금 투박하게 생겼어요. 이 형광색 도색 정말 깔끔하게 잘 넣어줬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출색으로 잘 해줘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사출색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완구틱하긴 해지는데 제가 마스터피스 지원 시리즈를 풀도색 제품들을 만지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사출색으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톱날 같은 것도 뒤에 장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톱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되게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여기 캐논 같은 거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 개, 캐논 두 개 하고 비클 본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번에 마스터피스 라체 제품의 기본 구성이고요. 그래서 비클 모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창 클리어로 잘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단점만 꼽으라 그러면은 여기 앞 유리창이 되게 잘 빠져요. 조인트 규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변신 때 조금 파손 위험이 있어서 빠지게끔 만들어준 건지 되게 잘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 오토봇 마크 잘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야, 앰뷸런스처럼 진짜 데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여기 위에 이런 삽자루 같은 거 표현 정말 잘 해줬고요. 와,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오토봇 마크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뭐 데칼 같은 거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옆에도 이런 도구 같은 거 표현 정말 잘 해줬고 일단 전체적으로 사출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칼이나 도색 빼고는 대신에 이렇게 유리창문은 조금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장 부분도 살짝 색배합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많이 티는 안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 머리가 보여요. 이렇게 비클 모드로 만들었을 때 밑에서 보면 머리가 살짝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안에 정말 차곡차곡 잘 접혀 있습니다. 진짜 깔끔해요. 그리고 바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바퀴 4개 다 정말 잘 굴러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제일 처음 포장돼 있을 때는 막 이곳저곳 막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단차 큰일 났구나 했는데 진짜 변신 다시 한번 왕복시키고 나면은 단차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데 진짜 깔끔하게 전조등 비슷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미러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가 얇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 뜯어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앞에도 야,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뽑아준 것 같은데 일단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마스터피스 라쳇은 그래도 사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토봇 1편 멤버를 모으는 그런 느낌 때문에라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스터피스 재즈만큼은 실망 안 하실 거예요. 재즈도 정말 잘 나왔지만 QC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친구인데 진짜 이 친구는 뭐 QC도 잘 되어 있고 이 앞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받으신 분 다른 분께서도 뭐 똑같이 잘 빠진다고 하시네요. 그런 거 말고는 되게 만족한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무비 팬분들이시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무비 라체 제품의 변신인데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안에서 막 이것저것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 있는 부분 쪽에 이 부품 떼서 올려주고요. 바퀴로 안착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떼서 올리고 바퀴로 안착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가운데 있는 부품 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떼서 가지고 살짝 와주고 손가락이 보여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쪽 안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시고 안쪽으로 살짝 접고 안쪽으로 또 한번 이렇게 접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빼주고 힌지 열면서
접고 안쪽으로 또 이렇게 접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살짝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빼주고 여기 위에는 살짝 올려주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천장 부분 살짝 올려주고요. 여기 다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허리 살짝 접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도색 까지는 거 조심해 주시고 다리는 쭉 펴줄게요. 이렇게 펴주시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를 껴주셔야 나중에 다리가 확실하게 고정돼요. 그래서 딸칵 여기도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고 가운데 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살짝 슬라이드로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딸칵 소리 나게끔 꾹 닫아주고요. 여기는 끝까지 접어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이 부품도 살짝 닫아주고 여기 끝에 살짝 걸리게끔 이렇게 락을 걸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까지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여기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으면서 살짝 여기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딸칵 접어주고요. 여기 뒷발가락 쪽 이렇게 끝까지 펴주시고요. 여기 뒷발가락 쪽도 이렇게 끝까지 펴주시고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조인트 같은 게 딱 더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변신 쉽게 딱 스토퍼 기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 시킬 때도 변신은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허리를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이쪽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 피해가지고 앞쪽으로 끝까지 당겨줄 수 있고요. 여기도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져올 수 있고 조인트 걸려있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팔을 앞으로 가져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여기도 팔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딱 당겨서 잘 가져와 주신 다음에 이 유리를 살짝 그 다음에 이 앞유리창 있는 부품을 유리만 잡지 마시고 뒤에 있는 플라스틱까지 살짝 떼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뒤로 끝까지 밀어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범퍼랑 여기 뒤에 고정 축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같은 거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아예 목 있는 부품까지 전체적으로 다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서 돌려주고 내려주고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돌려주고요.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변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팔 뻗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접을 건데 여기 안쪽에 이 검은색 부품이랑 여기 큰 조인트 여기가 맞게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딱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설명서만 보고는 그냥 이렇게 접고 끝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고정하는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최대한 부품 간섭 피하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바퀴 부분 이렇게 조인트 걸려있는 거 살짝 이렇게 떼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접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 안쪽으로 꾹 넣어서 이 힌지 이용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유리 끝까지 닫아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 이 조인트가 여기 구멍에 맞게끔 가지고 내려와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 딱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부품들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부품 조인트 같은 거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힌지 이용해서 접어 줄 겁니다. 접어 주시면서 좀 전에 꺼냈던 이 동그란 부품이 여기 유리 밑쪽에 있는 이 부품에 갈 수 있게끔 끝까지 밀어서 이렇게 살짝 고정시켜 주셨으면 여기 밑에 있는 부품에 검은색의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 접어서 조인트 맞게 방향 보시고 고정 시켜주시면 됩니다. 꾹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퀴 쪽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살짝 올려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부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실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위에 있는 거 조인트 살짝 빼주고요.
이 빨간색 부품은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살짝 부품 피해주시고 뒤로 제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 뒤에는 빨간색은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안착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을 살짝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서 안쪽에 이 끝에 있는 부품을 살짝 접어주면 안쪽에 보시면은 조인트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요. 저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접어줘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딸칵 해서 조인트 구멍 안쪽에 있는 거 잘 보시고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사이로 이 앞에 이 부품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방향에 맞게끔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껴줘서 고정시키라고 돼 있는데 이 어깨 장갑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당겨 주시고 방향 맞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조인트를 껴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방향만 잘 맞추면은 되는데 굳이 꼭 이런 걸 넣어줘야 됐나 싶은 곳이기는 해요. 반대쪽도 방향에 맞게 이렇게 딱 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줘도 될 것 같고 뭐 원하는 방향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뭐 조인트도 없고 아예 한 번 더 접히는 그런 기믹도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마스터피스 무비 11번 라쳇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라쳇입니다. 진짜 드디어 1편 멤버가 끝났어요.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야, 진짜 할아버지처럼 잘 나왔네요. 일단 제품 가까이서 자세히 보시면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살짝 도색이 튀었어요. 입 옆에 원래 저기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얼굴이 거의 생사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회색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완구틱한 느낌은 납니다. 가슴 그리고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어깨 그리고 허리부터 다리까지 안쪽에 있는 이런 기계적인 표현은 조금 해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기계적인 느낌은 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다리에 조금 등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등짐 이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등짐이 존재합니다. 뭐 아예 없을 순 없으니까. 그리고 다리 쪽도 정말 깔끔하게 잘 변신이 됐고요. 등 쪽에 이렇게 와 등발이 멋있네요. 등짐이 아예 없었어도 이상했을 텐데 이 정도면 저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프로포션 자체는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마스터피스가 마스터피스답게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막 그렇다고 뭐 엄청 잘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마스터피스다워요. 뭐 마스터피스가 예전에는 되게 막 엄청 잘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조금 마스터피스라는 이름에는 뭐 많이 걸맞지 않지 않은가 싶은 그런 뭐 그런 것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뭐 뒤에 부품 때문에 다 돌아가진 않는데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로 이렇게 까딱까딱 가능한 정도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부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깨나 이런 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워놓으실 분들은 고정성도 좋아지고 좋아요. 뭐 팔이 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깨로 움직이려면 일단 이 조인트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요 정도 일직선으로 펴지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부품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이 정도로 접을 수 있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손목은 이렇게 360도, 그 다음에 엄지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게끔 해줬네요. 가운데는 이렇게 개별이 아닌 통짜로 두 번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쳇 관절, 라쳇이 라쳇 관절을 가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다리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쪽은 움직여지지 않고 무릎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이렇게 무릎은 요 정도밖에 안 접혀요. 무릎이 많이 안 접히네요. 이 부품이 없으면은 조금 그나마 접힐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떼서 이 부품 열어주고 이렇게 조금 더 가동을 확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가동?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가동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 뒤로 완전히 꺾어줄 수 있고요. 앞쪽 관절이 없어요. 발을 앞으로 더 숙이거나 발가락이 움직이거나 하는 관절은 없습니다. 그냥 변신 기믹 때문에 여기 뒷발가락만 조금씩 움직여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캐논 여기 양쪽에 이렇게 박아줄 수 있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박아줄 수 있고 여기 긴 톱날 같은 거 이쪽 조인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딸칵 하고 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바닥을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반대로 해주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이 부품에 안 걸리게끔 해서 이렇게 딸칵 껴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총을 쥐고 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팔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톱날 쪽도 팔이 보이죠? 안 보이게끔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신한 다음에도 모든 루즈가 다 수납이 가능하고 장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런데 안 껴주면 솔직히 껴줄 데는 없는데 뭐 이렇게 장착하고 전시를 해주셔도 되고 저는 막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 벌릴 수 있는 기믹도 있어요. 근데 조금 할아버지 틀니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얼굴 도색만 조금 해주지. 근데 이제는 도색까지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출색들이 왕구틱하지만 더 가지고 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굴까지 약 19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까지 하면 키는 조금 더 커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774g으로 뭐 많이 무겁지는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발끝은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뭐 혀를 갖다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발끝만 합금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뭐 무게가 많이 무겁지는 않아요. 이렇게 드디어 트랜스포머 무비 1편에서의 오토봇 원년 멤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피스를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아이언하이드 진짜 변신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진짜 두 번 다시 꼴보기 싫어가지고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로 변경을 했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애플 옵티머스, 그리고 범블비는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 그 다음에 마스터피스 재즈, 마스터피스 라쳇입니다. 이렇게 1편 멤버들이 다 모이고 나서 보니까 마스터피스 라인으로 다 모아놓을 걸 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오토봇 멤버들 정말 잘 어울리고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다 비클로 변형한 다음에 좀 1편의 그 맛을 조금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보기 좋은 이 떼샷입니다. 드디어 라쳇이 나옴으로써 1편 멤버들이 끝났어요. 오토봇이 뭐 마스터피스 제품들이 되게 뭐 1년에 한두 개씩 두세 개씩 막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되게 기다림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이번에는 라쳇이 색감도 그렇고 사출색으로 만들어준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까진데도 뭐 많이 티 안 나고 풀도색이었으면 까지는데도 막 티나고 이러는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토봇 마스터피스였던 애들 중에서 그나마 지금 라쳇이 제일 나아요. 재즈는 뭐 앞유리 깨져 있었고 QC가 별로였다면 진짜 라쳇은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앞유리 잘 빠지는 거 빼고는, 그 다음에 얼굴에 도색 살짝 친 거, 이젠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 마스터피스가 아니지.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피스 무비 11번 라쳇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